오늘은 별이 눈을 그려볼게요. 먼저 눈을 그릴 때는 이렇게 핀침으로 고정을 해서 눈 위치를 멀리서 이렇게 적당히 잡아 놓으신 다음에 먼저 이렇게 동그란 땡자를 이용해서 눈동자를 그려줍니다. 8.5cm 원에 맞추어서 눈동자를 그려줍니다. 그려주신 다음에 핀침을 빼시고 아크릴 물감 흰색으로 칠해줍니다. 아크릴 물감 흰색을 물을 섞지 않고 그려놓은 눈동자 따라서 칠해주세요. 잘 그리셨으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완전히 말려줍니다.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완전히 말려주시면 테두리에 검은 펜은 지워지는 붓펜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워집니다. 테두리에 검정색이 완전히 지워져서 다 말랐으면 위에다가 까만 단추를 위치를 잡아서 표시를 해주세요. 위치를 잡아서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단추를 고정해서 달아줍니다. 꼽아놓은 여기 위치를 불펜으로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핀을 빼시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불펜으로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눈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눈을 달 때는 이렇게 긴 바늘이 필요한데요. 긴 바늘을 실을 두 겹으로 놓으신 다음에 머리 위에서 한땀 뜨신 다음에 매듭을 걸어주세요. 빠지지 않게끔 매듭을 걸어서 튼튼하게 잡아주신 다음에 다시 바늘이 들어가서 눈 표시해 놓은 자리로 바늘을 쑥 빼주시고요. 단추를 달아줍니다. 다시 머리 위로 나가줍니다. 한번더 똑같은 자리로 찔러주세요.
두번 튼튼하게 달아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잡아당기면서 살짝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위에서 매듭을 지으신 다음에 반대쪽 눈도 들어갑니다. 매듭을 꼭 지어주신 다음에 반대쪽 눈으로 넘어가 주세요. 위에서 매듭을 지신 다음에 곧바로 자르지 말고 뒤통수로 길게 나와서 뒤에서 잘라줍니다. 단추 눈을 달았습니다. 얼굴을 실로 떠볼게요. 아크릴물감과 단추를 달아주셨으면 눈썹과 코와 입을 실로 떠주는 것을 먼저 해볼 텐데요. 먼저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밑그림을 눈썹 위에, 눈 위에 연필로 연하게 눈썹 연필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볼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코는 본인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별이는 네모로 그려볼게요. 연필이 자신 없는 분들은 볼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그림을 다 그려주신 다음에 입은 처음에 중앙에 먼저 점을 찍으시고 양쪽 볼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세 군데를 점을 찍어 놓으신 다음에 중앙을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먼저 밑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실로 떠주겠습니다. 그러면 얼굴을 떠줄 때도 이렇게 긴 바늘이 필요한데요. 똑같이 머리 위에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항상 시작할 때는 매듭을 이렇게 걸어서 튼튼하게 잡아주신 다음에 눈 위치로 안녕하세요. 영상 하나만 찍을게요. 눈 위치로 표시해 놓은 눈 위치로 들어가서 그려놓은 선대로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눈썹 떠주시고 다음 눈으로 건너갑니다.
옆에 눈으로 곧바로 건너가세요. 건너가시면 이렇게 눈썹이 되죠? 그리고 반대쪽 눈썹도 떠주면서 밑에 입으로 넘어갑니다. 밑그림 그려놓은 상태로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입, 본인이 표시한 입선 따라서 보시고 반박음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땀 뜨시고 앞으로 이렇게 길게 나가신 다음에 잡아당기면 그 다음에 다 채우지 마시고 공간을 두고 반땀 실이 엉키지 않게 조심해서 천천히 떠주시면 돼요. 다시 뒤로 가서 반땀 앞으로 크게 간격 유지를 해서 본인이 밑그림 그려놓으신 선대로 떠주시면 돼요. 간격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뜨시면 됩니다. 저는 보시기 쉬우라고 조금 넓게 뜨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시면 옆에 반대쪽에 똑같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밑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머리 뒤통수로 위로 나와주셔서 매듭을 지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항상 매듭을 지신 다음에 곧바로 자르지 않고 뒤통수로 쑥 나가서 매듭을 진 다음에 뒤통수로 멀리 나가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실루 얼굴 표현하기 였습니다. 그리고 코는 피그마 펜을 이용해서 그려주세요. 코는 본인이 원하는 모양대로 밑그림을 그려놓으신 다음에 피그마 펜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돼요. 얼굴 표정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제거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양쪽 볼에 볼터치 해주시면 얼굴이 완성입니다. 볼터치를 양쪽에 예쁘게 해줍니다. 진하게 그리신 다음에 손으로 살살 문질러주세요. 면봉을 이용하거나 면봉이 없으신 분들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살살 문질러서 자연스럽게 퍼뜨려 주세요. 실루 얼굴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엔 머리를 해볼게요.